日本のファンの皆さん、こんにちは。皆さんの俳優、イジュンギです。お久しぶりですね。네 아이콘에서 백희성과 도현수 역할을 맡은 배우 이준기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누가 이장을 죽였는지 알아? 뭐라도 해야 돼요. 안 그럼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. 알려줄까? 내가 어떤 사람인지. 악의 하나. 이준기さんが 본작에の 출연을 決めた 이유とは? 처음에는 어려웠어요. 그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일단 나한테는 맞지 않은 그 인물이 아닐까, 혹은 내가 그 인물의 서사를 담아내기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, 혹은 제가 배우로서의 어떤 커리어에 대한 이런 부분에 좀 그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, 아직은 내가 지금 이런 깊이 있는 연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젊지 않나? 네, 그런 생각도 들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부담감도 컸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감독님과 그리고 비롯한 뭐 제작진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먼저 저에게 제의를 해주셨는데 고민이 많이 됐죠. 뭐 많은 분들이 설득을 많이 해주셨어요. 뭐 새로운 도전이 될 거고 아마 그 배우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거고, 또 함께 또 저랑 공연을 했던 문천원 씨 같은 경우도 먼저 이렇게 대본을 이미 숙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응원 같은 제안을 해줬던 것 같아요. 제가 출연한 드라마 악의 꽃이 1월부터 엠넷 재팬에서 일본 첫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 도현수라는 캐릭터는 상당히 뭐 연기적으로나 뭐 이런 인물이나 상황들을 다 그려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심에 있고, 그래서 어렵겠지만 뭐 배우 이준기로서의 어떤 폭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. 대본을 꽤 오랜 시간 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선택하기 전까지 많이 보면서, 그래,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기도 하고, 네, 스릴러이자 멜로, 이 두 가치관이 또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는 상당히 신기한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, 그래, 이건 도전이다. 또 한 번 좀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배우로서의 커리어를,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선택보단 도전이었다.